이놈은 우리 집에 허스키 말라무토하고 지독개 사이에서 태어난 허스키 네, 이게 수컷이에요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놈이 바로 허스키 암컷이에요. 그런데 이 동물한테다가 지칭하는 그런 명칭을 요새 최두동이라는 전민주당 의원이 그 아마도 영부인 여성 전체를 지칭해서 암컷이 뭐 설치고 날뛴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. 내가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했던 열성 분자였는데 내가 참 호남 출신이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가치관이나 자질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참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. 여성 전체를 비하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지금 그 해외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 뭐 나라의 국익에 유익이 되도록 뭐 부산 엑스포 그런 걸 위해서 막 뛰고 다니는데 그 참 그걸 온 정치인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판에 뭐 대통령 탄핵 운운 이건 언제 이제 그런 탄핵 운운은 언제 끝날 거예요? 박근혜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게 문재인 대통령,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요 이런 정치적인 고질병을 없애야 돼요. 일단 내가 지지했든 안 했든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지지를 하고 잘 굴러가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지 자기 당리당량만을 고집하면서 이거 배를 갖다가 엎어버리자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. 그리고 여자를 더군다나 영부인을 비롯한 여성들을 암컷으로 매도하는 이런 최동욱이라는 그런 인물이 민주당에 있는 한 민주당은 다시는 표 찍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.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당리당략으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에 임한다면은 국민들은 제3당을 지지할 것입니다. 잘 고쳐먹고 제대로 정치하세요. 저 민생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는 외면하고 자기 입속만 챙기고 자기 정치적인 당리당량만 있으면 이 정치인들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건 암컷 운운 하는데 국민이 정말 이런 정치인을 계속 찍어야 되는지 의문스럽네요.